그때쯤에는 진짜 정신 없었어요 사실. 보통 20살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학교 뭐 군대 다 이렇게 지내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사실 데뷔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고 이번 이 작품으로 좀 그때 20살은 어땠 날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진짜로 연습생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위험에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연습은 해야겠고 시간이 막 없으니까 편의점 죽 사먹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스칼렛 요한슨. 스칼렛 예, 요한슨이랑 네. 말이 잘 통하기는 쉽지 않은 게 돼요. 공부를 영어로 하셔야 돼요. 제가 영어를 해야 돼요. 영어를 잘 아 잘하는구나. 안 맞잖아. 뭐 안 그러면 대화가 눈만 봐도 대화가 될 수 있어요. 그렇죠. 예. 더 멀리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란 사람이 한 보이더라고요. 와 누구야? 되게 길다 이러고 있었는데 우빈 씨였어요. 그래서 와 진짜. 카메라가 올라갈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맞아요. 저희가 그거를 보고 놀랐어요, 되게. 영화를 찍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투페임 활동 미친 거 아니야 활동을 할 때 이제 스물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.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우빈 씨, 하늘 씨도 감독님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의 도움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뭐 잠 못 자고 뭐 어디 가고 해외 갔다 돌아오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고 항상 그냥 감사하면서 하고 있고요.